이정용 씨 워낙 또 짜니까 어떡할 것 같아요? 일단은 저한테 갖고 와서 제가 은유라 이거는 이 정도 액수면은 경찰서에 갖다 줘야지. 이 정도? 그리고 이제 500원이나 100원짜리 가지고 이거 주인 찾아주세요 그러면 경찰분들도 굉장히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너 뭐 사 먹어라 그러겠지. 그래요. 예. 자, 여러 가지 의견 들어봤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뒤에 돈 선택을 해주시면 자, 굉장히 고민되는데요. 네. 일단 1번은 저희 집에 뭐라고? 아, 전혀 안 들리니까. 예. 저희 집에 돼지저금통이 없어요. 아, 뭐 애들한테 돈 생기면 제가 다 가져가지 돼지저금통이란 게 없기 때문에 1번은 아니고요. 저는 5번 같습니다. 5번? 네. 아, 여자친구가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아, 5번. 자, 알겠습니다. 5번을 선택을 했는데 과연 현도는 어떻게 선택을 할지. 길에 떨어진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발견한다면 현도는 어떻게 할까요? 날 읽어보고 나는 나는 현도야 1,000원 왜 줬어 지우한테? 맛있는 거 사 먹자. 우와. 저는 5번 같습니다. 5번? 네. 아, 여자친구가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아. 5번. 나는 나는 주위를 찾아달라며 주위를 찾아달라며 경찰서에 갖다 준다. 주인을 찾아달라고 경찰서에. 아, 물어볼게요. 현동은 왜 주인을 찾으려면 경찰서에 갖다 준다를 선택을 했어요? 누가 뺏어갈까 봐. 누가 뺏어갈까 봐.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아, 아이의 생각을 어머님께서 맞추지 못했습니다. 다음 가족을 모시는데요. 이번에는 역할을 바꿔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남군 나오세요. 자, 이정 씨 이쪽으로 오고요. 미남군은 그 아빠 마음을 잘 안다고 생각하세요? 아빠는 얼굴에 다 티가 나기 때문에 그 아빠 속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빠 있어요. 얼굴에 다 티가 나요. 아무튼간에 아빠 마음을 잘 읽는다 이거죠? 네. 아빠는 얼굴에 다 나타나기 때문에. 자, 한번 해볼까요? 네. 자, 핸드폰 써주시고요. 네네. 문제 읽으세요. 오. 네, 아이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불량 청소년들을 목격한 믿음 아빠. 과연 어떻게 할까요? 1번, 몰래 숨어서 경찰에 신고한다. 2번, 그냥 모른 척 가던 길을 간다. 아하. 3번, 당장 달려가 따끔하게 야단친다. 4번, 단잡 후변은 몸에 해로우니까 놀고 있는 아이들을 대피시킨다. 5번, 위협적으로 보이기 위해 괜히 옆에 있는 철봉을 잡고 근육 자랑을 한다. 리오냥? 리오냥 아빠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당장 달려가서 따끔하게 건네준다고요? 그렇죠. 아빠는 달려가는 거 정말 최고로 잘할 거 아니겠어요? 안정환 선수는 막 도망갈 때 막 입으로 도망가죠. 은유군, 아빠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냥 모른 척하고 가는 길 걷는다요. 왜냐면요, 아빠가 이거 형들한테 맞을까 봐 무서워서 그냥 가는 길 갈 것 같아요. 아, 맞을까 봐? 야, 어떻게 아빠 마음을 잘해주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분입니다. 그렇죠. 모른 척 지나가네. 모른 척 지나간 게 아니라 모른 척 도망갈 것 같아요.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세워서 지나 못 가고 남들이 볼까봐 맞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람이에요. 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저 박준규 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왜요? 원래 숨어서? 네. 왜냐면요 이거는 금연구역에서 애들이 담배를 핀다는 애들은 사실 무서운 아이들입니다. 그렇죠. 그 아이들한테 괜히 말 걸었다가는 망신만 당해요. 그렇죠. 이게 놀이터니까. 때는 예, 경찰한테 신고하는 게 최고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 이렇게 혼을 내다가 네. 그쪽 그 부모 쪽에서 네. 고소를 한 일이 있었어요. 네, 네. 머리를 꿀밤 한 듯이 때렸는데 이야. 그중에 부모들이 이제 잘하셨습니다 하는 부모도 있었는데 이제 여자 아이도 있었는데 그 부모님이 고소했어요. 고소를 했어요. 폭행이라고. 솔직히 말이 안 됩니다. 경찰에 신고합시다. 마음이 어떻게 할까? 아빠가. 오케이. 5번. 5번.
옆에 있는 철병을 보세요. 재밌겠다. 충분히 그럴 사람이. 믿음. 마음이가 5번이라고 그랬어요. 아빠가 네. 철봉 붙잡고 근육 자랑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몇 번? 3번 당장 달려가 따끔하게 야단친다. 아~ 무서워. 그리고 아빠가